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웅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웅박사와 에그박사가요 특별한 친구를 한번 처음 배워 확대해보기로 했는데요. 어떤 친구죠 웅박사님? 비밀이에요. 에그박사 눈에 보이는데요 바로 거머리 친구입니다. 거머리 친구 하면은 또 날카로운 또 흡혈 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입을 오늘 에그박사와 웅박사가 처음 배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박사님 거머리 친구 보면요 길어졌다 짧았다 하잖아요. 그 둘 다 길쭉해가지고 어디가 머리가 어디가 꼬리인지 모르겠는데 빨판도 있잖아요. 흡착판. 그렇죠. 빨판. 어디가 빨판이고 어디가 입인가요? 자세히 보시면 머리 있는 쪽 뾰족하고요. 삼각형 모양으로 머리는 좀 뾰족하고 그 엉덩이 쪽 빨판 있는 쪽은 좀 동그랗습니다. 사람 엉덩이도 동그랗잖아요. 네, 동그란 쪽은 뒤에 발판이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뾰족한 쪽은 앞에 이가 달린 머리 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그럼 빨판부터 한번 찍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빨판. 자, 하나, 둘, 셋, 차작! 자, 그러면 천배 확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배 확대 슈슈직! 슈슈직! 오, 우모사님. 예. 놀라운 걸 에그박사가 발견했어. 모사님 보이시나요 지금? 일단 그냥 동그란 달팽이 바닥 같은 느낌이 보이는데요. 에그박사는 빨판을 해가지고 왜 문어나 오징어 빨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뾱뾱이를 해야 되나요? 벽에 네네. 붙이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맨들맨들하고요. 약간 납작하고 평평한 게 보여요.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빨판을 찍었는데 에그박사가 찍고 싶은 게 하나 생겼습니다. 뭐요? 바로 여기 보면은 줄무늬가 있잖아요. 이 거머리가. 예, 있어요. 줄무늬를 확대해가지고 에그박사 한번 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걸 찍는 게 더 좋겠죠? 자, 에그박사 그래서 거머리를 한 마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박사님 물리면 와! 물릴 뻔했는데 물리진 않았어요. 자, 지금 움직이기 전에 빨리 찍어야 됩니다. 지금 얼굴 쪽을 움직이고 있어요. 위에 있는 무늬를 찍어볼 건데요. 에그박사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울퉁불퉁한 게 보이거든요? 근데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착하닥! 지금 웅박사님 찍으시다가 지금 렌즈 붙어버렸네요. 역시 빨판의 위력이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 에그박스 봤을 땐요 이거 밀리패드! 거대한 밀리패드에 무늬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기대한 것만큼 막 되게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여요. 맨들맨들한 거 사이에 밀리패드처럼 뭔가 굴곡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무늬가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박사님 이게 주름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주름 맞아요. 주름. 주름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주름이 많아서 몸이 엄청 팽창하나 봐요. 쫙쫙 늘어나잖아요. 아, 주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가 있었군요. 박사님 근데 저기 보니까 거머리 입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볼까요? 오, 지금 빨리 찍어야 돼요. 이 친구 움직이기 전에 빨리 찍어야 됩니다. 하나, 둘. 제작! 짝가닥! 확대 다 한 건가요? 네, 너무 작아서 확대를 해도 잘 안 보여요. 자, 확대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동물이나 그 사람의 피를 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빨이 막 동그랗게 막 튀어나와서 피를 빤다고 하는데 이빨은 지금 안 보이는데요? 지금 무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먹이를 사냥할 때 이렇게 이가 보이겠죠, 이빨이.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게요, 엉덩이 쪽에 있는 빨판 있잖아요. 그 빨판의 중간에 목구멍이라 해야 되나? 동그랗게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동그란 색 구멍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약간 그럼 잇몸인가요? 입술인 거죠, 입술. 그런가요? 어. 아니, 뭐, 이렇게 하면 이빨이 안 보이잖아요? 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친구들을 사냥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머리 친구를 무려 처음 배 확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